이 있습니다. 그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인권 유린 행위입니다. 뭐라고요? 이걸 부었을 때 비로소 얘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겁니다. 형법 제347조. 그런 거짓말로 상대방을 기망해 본인의 입맛을 채우겠다면 사기죠. 야, 검찰이면 다냐? 네가 다 뒤집어 쓰는 수가 있다. 왕재수야. 283조 협박, 311조 모욕. 부먹이 진리인 사람한테 찍먹을 강요하는 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. 헌법 제19조. 아, 내 말이. 아니, 형법이 감히 헌법에 들이대? 2002 헌마 43.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. 더군다나 이 탕수육은 엠빵으로 산 겁니다. 엠빵이 뭐냐, 엠빵이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응? 형사 말고 민사로 풀자. 조정 성리? 야야, 빨리 먹어. 모의 재판 10분도 안 남았어. 근데 찍먹의 권리는 보호법이 없는 거 아니야? 얼른 온다고, 시간 없다고.